겨울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 아트원 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고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 출고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이렇게 외장 쪽은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재질, 디자인,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의 실내 구성 요소도 역시 비교 대상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게 차실에 들어가서 한번 어떤 내용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 유투 바닥,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해도 아주 가성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게 실내 쪽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동승석 승차자가 있으면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원하시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열에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는데요.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무진 시트를 많이 선택하고 실내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앞쪽에 라인 매트도 역시 깔려있고 그 베이스에는 컬팅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리무진 시트. 자, 2열의 바닥 쪽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2열의 바닥 쪽은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누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청결 유지 및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 견고한 시공으로 보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열과 2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는데요. 어떠신가요? 시트 개조 없이 순정 9인승 시트만 해도 이렇게 넓은 공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3열까지 이어지는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자, 이 정도로 공간이면은 6명이 아주 여유있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상부 쪽 올려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와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이렇게 유튜브 실행, 정말 깨끗한 화질 볼 수가 있고 원하는 콘텐츠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고 20A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시청을,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자,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과 실내 센터 등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이렇게 겨울비가 오는 관계로 약간 어둡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이지 29인치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살펴봤고 측면 쪽에 한번 더 설명할 건데, 측면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상하 작동을 합니다. 역시 3열도 허니콤 블라인드 작동,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하는 이유,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니콤 블라인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실내에서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차분히 담고 있는데요. 후성 모니터, 그리고 1열의 보조 모니터, 1열 리무진 시트, 2열 리무진 시트,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앞쪽에서 뒤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통로석 요트 바닥 보고 있고요. 후석 쪽에 이렇게 3열
독립 시트 비추고 있습니다. 자, 시트 레일 개조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넓은 공간, 그리고 3열 뒤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즉 둘둘둘 싱킹 해서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요트 바닥 그리고 후석 쪽에는 커튼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는 앰비언트 조명인데, 이렇게 실내에서 비 오는 날 비추니까 약간 화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 유지한 순정 9인승 상태 그대로 타고 디럭스 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신차 패키지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성비 있다는 거를 설명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토온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튜닝 내역 등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차분히 영상 한번 비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